망가지는 부분만 분리가 되게 만들어서 이거를 싹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내부 패킹 그리고 잠금 장치 싹 다 구매가 가능해요.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내가 버리기 전에는 평생 쓸 수가 있어요. 평생. 왜냐면은 소모적인 부품들은 지금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 드디어 왔습니다. 네, 스텐 밀폐 용기 올품락 팩트 공동구매. 제가 이전에도 진공 밀폐 용기를 판매를 했었죠. 그런데 스텐 밀폐 용기도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에 맞는 스텐 밀폐 용기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가격이 좀 괜찮나 싶으면 저기 대륙에 있거나 아니면 저 따뜻한 나라 외국 먼 나라에서 만들거나, 그리고 또 제품이 또 좋은데 이러면은 이번엔 또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비싸요. 아 물론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는 건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해주실 업체를 계속 수배를 했었는데요. 제가 누구죠? 오식이잖아요. 네. 결국 찾았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을 검증하고 확인한 최고의 스텐 밀폐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올품락 팩트 스텐 용기. 국내 제조사인 정광기업이 국내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올품락 팩트 스텐 밀폐 용기예요. 방금 말했듯이 정광기업은 40년 전통의 국내 기업이고요. 당연히 국내 제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테인레스, 당연한 거겠지만 포스코에서 생산된 304 스테인레스로 만들었고요.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내에서 만들었냐, 국내 제조사가 있냐, 그리고 국내산 스테인레스를 만들었냐.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 오식이가 들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오식이가 이 올품락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스텐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뻐서, 깔끔해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스테인레스 밀폐 용기는 식자재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으시겠죠? 야, 그럼 뭐 다른 용기들은 뭐 신선하게 보관 못하냐? 그럼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볼까요? 비슷한 크기의 두 용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한쪽은 PP 소재 한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한쪽은 올품락 스텐 밀폐 용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양쪽에 똑같은 양의 물 400cc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쪽도 똑같이 400cc. 그리고 내부 물 온도를 한번 재봐야겠죠? 자, 여기 24도고요. 이쪽도 똑같이 24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용기는 다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넣고 10분 뒤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분 뒤에 뵐게요. 10분. 자, 이렇게 10분 지났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꺼내서 자, 이제 내부 온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PP 소재의 온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도. 네, 21도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13도. 네, 13도예요. 네, 벌써 게임이 안 되죠. 내부의 온도를 얘가 낮추는 거에 비해 얘는 거의 2배, 3배. 당연히 이 용기를 만져봐도 벌써 이 스텐은 시원하잖아. 벌써. 근데 얘는 그냥이거든요. 네, 왜냐면 당연히 이게 열의 전도가 이 스테인레스보다는 당연히 빠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스테인레스 용기를 이용하는 건 예뻐서 뭐 이런 거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야채라든가 샐러드라든가 아니면 뭐 고기라든가 생선 같은 거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 형님들은 예쁘니까 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스테인레스 용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큰 신선도 유지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외관, 지금 보시면 이 외관만 이렇게 봐도 되게 깔끔하죠? 스테인레스랑 이 잠금 장치 말고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로고조차도 없어. 저는 사실 그 외부에 막 로고 박혀있고 이런 거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올품락 팩트는 진짜 심플 그 자체야. 스테인레스 본연의 깔끔함을 로고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그 다음 요 잠금 장치 요거 있잖아요. 요게 결착과 분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 다시 잠글 때도 그냥 편안하게 여기다 꽂고 그냥 딸깍.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물이 흐를 수 있거나 냄새가 나올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밀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방금처럼 이렇게 1차로 뚜껑을 덮고 눌러서 다시 2차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밀폐를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밀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겠죠?
있겠죠. 와, 장군 염치가 이렇게 분리되면은 이거 불편하잖아. 이거 야, 잊어먹기도 쉽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장금 장치가 분리형일 때 편리함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첫 번째 스텐 뚜껑에 장금 장치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붙어 있잖아. 이게 고정이 돼 있잖아. 이거 엄청 딸랑거리거든. 이거 뭐 씻을 때도 딸랑딸랑딸랑 뭐 할 때도 딸랑딸랑 가방 안에서도 딸랑딸랑딸랑 예, 엄청 딸랑이야. 이거 무슨 딸랑이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식세기라든가 뭐 넣을 때 막 걸기적걸기적 거리고 되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죠? 이거 오래되면은 이 잠금 장치가 이거 한쪽 이렇게 잠그면은 한쪽 이렇게 띡 열리고 또 이쪽 잠그면 반대로 이쪽 띡 열리고 예, 그거 아시죠? 오래 쓰면 그렇단 말이야. 그거 딸랑거리는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쪽으로 아구가 틀어져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스텐 용기를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이 뚜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한쪽 안 잠긴 상태로 이렇게 쓰시는데 일단은 모양이 겁나 빠져요. 이렇게 하면은 예, 없어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쪽 안 잠긴 쪽으로 국물이 새죠. 예, 그래서 망가진 그 용기 쓸 때는 거기다 국물 있는 거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흔들지 말라고 하잖아. 그거 한쪽 망가졌다고. 그런데 이 팩트는 이 잠금 장치서부터 이렇게 분리되죠. 그리고 심지어 요 내부 패킹 요거까지 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부 패킹을 넣는 것도 그냥 쓱 하면 이렇게 돼요. 망가지는 부분만 분리가 되게 만들어서 이거를 싹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내부 패킹 그리고 잠금 장치 싹 다 예, 구매가 가능해요.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내가 버리기 전에는 평생 쓸 수가 있어요. 평생. 왜냐면은 소모적인 부품들은 지금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 이거 뭐 나중에 한 50년 지나면 진품 면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잠금 장치 있죠? 이 잠금 장치 보면은 이 잠금 장치까지도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야. 다 좋죠. 예, 완벽해. 이 정도면 솔직히 완벽한 거야. 완벽. 그런데 이 스텐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정말 이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오늘 식탁 평생 시청권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그건 바로 스텐 연마제. 이 스텐 연마제 제거의 불편함을 좋아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하지만 제가 이 올품락 팩트 스텐 밀폐 용기의 연마제 작업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거의. 그리고 내부는 뭐 아예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몇 개 연마제 제거제 하다가 아 뭐 안 나오네. 그냥 베이킹소다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닦고 세제로 한번 닦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리고 세척. 제가 세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밀폐 용기 세척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내부 패킹이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요 내부 패킹 요거 있죠? 요게 청소할 때 싹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요거 되게 찜찜하잖아 사실. 이 패킹 안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심지어 이게 분리까지 안 되면은 엄청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애 키울 때는 진짜 엄마들이 엄청 예민해지거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안 쓰면 안 썼지. 그런데 올품락 팩트 스텐 밀폐 용기는 패킹이 깔끔하게 분리가 돼서 패킹을 분리해서 씻고 내부 패킹을 결합하고 이러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킹은 오래 써서 헐거워지거나 이러면은 따로 구매를 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진짜 죽여주는 거야 이거. 잠금 장치나 패킹 이거 교체 가능하다는 건 진짜 죽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팩트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를 선택한 원인이 됩니다. 바로 수납의 문제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런 용기들 사도 수납이 아주 지랄입니다. 지랄. 이거 층층이 쌓아놔야 되는데 이런 용기 한 열댓 개만 있어봐요. 우리 주방 수납장 한 칸을 몽땅 다 잡아먹습니다. 깔끔하게 수납을 위해서 샀는데 수납을 위한 수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하지만 이 팩트 밀폐 용기는 이런 수납의 문제점을 이미 생각하고 디자인이 됐어요. 층층이 적재가 가능하게끔 디자인 및 설계를 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밀폐 용기를 사고 싶어도 벽돌 샀듯이 쌓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못 사거든. 하지만 이 팩트 스텐 밀폐 용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같은 넓이 길이는 다 쌓아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크기지만 깊이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수납이 돼요. 층층이 수납이 되죠. 이렇게 지금 벌써
지금 얘네들만 이렇게 해놔도 이거 얘네들만 이런 식으로 해놔도 얼마나 자리를 지금 세이브 시켜주는지 모르는 거죠. 이 정도로 수납이 되면은 아마 자리를 안 잡아먹는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충 뭐 이게 사이즈 설명 뭐 이런 건 뭐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도 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7, 8, 9호 위에 이 크기는 다 똑같아요. 가로 세로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높이가 이 깊이죠? 깊이가 다 달라요. 이런 물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 벌써 넉넉하고 이런 거는 야채 보관, 뭐 샐러드 보관 혹은 뭐 김치 같은 거 보관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작은 5, 6호 사이즈, 네, 5, 6호 사이즈 요 정도. 우리 그냥 도시락통만한 사이즈인데 조금 깊은 사이즈죠.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두 토막에 생선, 고기 요런 것들 넣고서 보관하기에 딱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호, 네, 1, 2호 아까 제가 겹쳐 놓은 거 요거 그냥 진짜 소분해가지고 한 끼 반찬보다 조금 더 양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나본 스텝 밀폐 용기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제품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요거 요 제품 써보시고 잘 가져왔다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이 이게 여름에 정말 필요한 제품. 여름철에는 스텝 밀폐 용기가 우리의 주방생활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큰 역할을 해줘요. 자, 오늘 올품락 스텝 밀폐 용기 공동 구매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올품락 스텝 밀폐 용기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구매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뭐 종류별 또 여기에 지금 나온 거 말고도 좀 사이즈가 좀 더 있어요. 천천히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오시기가 이렇게 공동 구매 할 때마다 공동 구매 알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공동 구매 알림 실청 방법도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공동 구매 시작 알림을 받아보실 분들은 그곳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 구매 알림 신청하실 때 가끔 가다가 이 전화번호랑 이런 거 하면은 막 보험 전화 오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는 요거 알림 실청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저희만 딱 요 알림톡 쓰는 데만 예, 사용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텝 밀폐 용기 공동 구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